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죄의 미술실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제가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드네요. 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이구, 떨어졌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7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캠퍼스 위에 저번과 같이 블랙으로 수성 페인트로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캠퍼스 사이즈는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정사각형 캠퍼스입니다. 네, 그리고 사용할 물감 재료는 소개했습니다. 프루시안 블루, 펀토시나, 화이트, 오렌지, 스카이 블루, 그리고 옐로우, 핑크, 레드, 그리고 라이트 그린, 바이올렛, 그리고 요거는 네, 보조용, 그죠? 촬영용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귀지압봉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셀 활성제는 화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자꾸 움직이네요, 요게. 그리고 치워놓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옆에는 코팅제예요. 요 밀대 사용하죠? 네. 그리고 옆에다가 열심히 치워놓고, 그렇죠? 빨리빨리. 네,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애매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좀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그쵸? 네.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죠. 열심히 시간 맞췄는데도. 네, 그러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좀 살아야 되겠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 뽕뽕. 여러분, 죄송하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버베나의 꽃말, 총명입니다. 영어로 entire region. 네. 발음이 항상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베나 꽃을 생각하면서 총명 에너지로 만들어서 오늘은 옐로우로 한번 해볼까요? 오래간만에 총명 예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